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5편 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자라 있습니다. 땅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늘의 중심, 천국 중심, 신의 생각과 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고 그 영원한 사랑을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한 지극히 선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는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복음 받은 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나라는 이 땅에 세상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 다윗 왕이나 저나 여러분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우리의 원수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육체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옛사람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이방인들에서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선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한 원수들이고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 말하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새 사람의 원수는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받았습니다. 이 기본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기본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본권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목사님들이 100명 있다면 100명 다 구원이 다 다릅니다. 기본 구원은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 영원한 생명, 신의 씨가 떨어진 것은 똑같지만은 이제 성화군, 옛사람의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죽이고 옛사람이 나오지 아니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속에 이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모습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무익한 시간,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사단 마귀가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돌로 떡대거라, 성전 꼭대기에서 떼내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서 저 천하 만국을 다 줄이라. 그런 율법으로 사단 마귀는 표면적인 율법으로서 율법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도 성경이지만 성경 자체를 표면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과 같은 것이고 이 옛사람은 사단 마귀가 첫 번째
하와를 여자를 유혹했던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임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임시적인 것이 영원한 목적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원수를 알라. 너의 세 사람의 원수들은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다.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의 공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나 자유하는 종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배우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들에게 너희의 삶은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육신의 모습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애껴명에 취해 율법에 취해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 속에 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의를 말하잖아요. 공의. 공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너희가 이뤄가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악을 말하냐. 죄악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율법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에게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그러한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산에서 그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잔디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줘만이 보이지 보여주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모습에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태가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외적이고 지극히 자기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기들이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에서는 가나안, 신약에서는 천국까지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공의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리는 하늘의 이치, 하늘의 특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공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밖에 이방인의 공의는 그냥 이 땅에서 너희가 사람으로서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그런 모습으로 일반 이치에 일반 은혜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너희에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일반 이치에서 너희가 선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죄, 너희가 져야 할 저주와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7월 10일 날 이제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사하기 위해서 그 평소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갔는데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그 모든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레위족속의 모든 그러한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할 것인가 또 내가 저기에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살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모든 것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율법에 있던 아론의 계열의 그 대제사장들은 1년에 지은 죄, 그들의 백성의 죄, 일시적인 그런 죄를 그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히 오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아낀 것이죠. 자기가 저기에서 들어가서 죽으면 그러나 그 율법에 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거기 가서
지성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했으면 죽임을 당하면 끈으로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으로 잡아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셨던 첫 번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함으로 모든 그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죄가 전가됐지만은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의로서 의인이지만은 죄인의 형태,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서 그러한 공의를 말씀,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윗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있었던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나 저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새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재는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의 길의 첫 걸음과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은 신의 모습을 자기가 신으로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는 인자요 아들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던 그런 율법에 있던 죄의 상태에 있던 저주의 상태에 있던 사망의 상태에 있던 그런 모습을 내가 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평안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저들의 모습이 세상 이방 종교의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저들은 껍데기 가지고 바람에 날려지는 그러한 어떠한 흔적 없는 그런 죄의 모습 불타버리면 하나님께서 저게 참인가 거짓인가 심판할 때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질 것으로 없어지고 흔적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주인 없는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이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약한 것을 잡아먹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배부르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잡아먹지 못하고 있으면 그 어떠한 자기보다 더 약한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주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나의, 내 목전에 내가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은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주며 걸어가게, 곧게, 똑바로, 뱀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고개만 쳐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그러한 사단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러한 율법에 있지 말고, 그러한 율법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알 수밖에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 그들의 입에 신실한 것. 앞에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원수들. 원수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진정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심중이,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약하,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의 기준, 여기에서 악의 기준은 세상의 악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선, 악이 있지만은 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선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악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자녀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편강도나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의 모습처럼, 부자의 모습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세상에 살 때 호화롭게 연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했던, 자기의 생각으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항상 가난해서 부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개들도 그 헌대를 핥았다 했습니다. 그런 항상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거짓 나사로의 모습과 그 부자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은,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이런 악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에 멈춰서 아직도 율법의 상태에서 아직 어린 모습에서, 아직 어리면 사람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아직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떤 때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자기 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 굴러서 막 뛰고, 막 짜증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생각을 모르니까.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당연한 모습이야. 그러나 이제 한 살, 두 살 커가면서, 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효도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하는 모습이 20대에 효도하는 모습과 40대에 효도하는 모습과 60대에 효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에 20대에 효도하는 모습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부모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60대 돼서는, 아,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 사라지고 부모께서,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해.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서 내가 악한 모습,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모습, 그들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은 열린 모습, 우리의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옛 사람의 모습, 아직 이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육체에 다스리는 것은 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새 사람을 심어주셔서 너희가 이 육체를 통하여서 너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다.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다스림으로, 새 사람으로 다스림으로 산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육체를 통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그것은 이제 심판할 때,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할 때는 그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으로 힘쓰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자 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너희가 닫으니까 못 받는 거지.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왜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로. 아까도 이해했지만 60살의 효도는 어떤 아버지에게, 부모에게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때 효도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60대 모습은
전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할아버지가 돼보니 자기가 할머니가 돼보니 나를 키웠던 그 부모의 모습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영화구원의 모습은 사도가 제자 때는 예수님의 제자 때는 막 자기가 뭐 하늘나라 임할 때 요한은 우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그런 엉뚱한 요구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의 모습에서는 그런 요구가 사라지고 성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자의 모습은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에요. 땅 속에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뼈만 가득한 땅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속에 들어가서 저 바닷속까지 그냥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그런 희희낙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인생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은 있지만 너희는 인생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안에 살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너희의 능력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성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적용하고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것을 모르면 그 악인들의 모습처럼 열린 무덤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들의 혀로는 낳잖아. 그들의 혀. 그들의 혀. 말로는 그들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어요. 찬송과 저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저주의 말밭이에요. 저주. 저주로서 아첨한. 그러나 하나님은 아첨하는지 지금 저주의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시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참된 그 표면에 이스라엘 왕에서 표면에 세상 중심에서 자기가 그 왕의 표면에 능력을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동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